요즘에 이런 간단한 덮밥 하나 사 먹으려도 10,000원 이상 줘야 되잖아요. 이번 주는 요겁니다. 아, 너무 맛있다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요 목살 세 덩어리 가져왔습니다. 이 목살을 가지고 양파랑 대파 넣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목살 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목살에는 기본적으로 후추 그리고 소금 약간 해가지고 밑간증 해줄게요. 자, 밑간한 고기는 이제 팬에 놓고 자 구워줄 거고요. 자, 양파 대파는 자 썰어서 준비해줄게요. 혼자 먹을 땐 뭐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. 자, 그리고 덮밥 소스 만들어줄게요. 진간장, 양조간장,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자, 3개, 설탕 하나 반, 자, 맛술 3개, 물 3개, 고추장 하나, 고추장 하나만 넣어서 약간 매콤하게 그냥 약간 매운맛이 있게.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스푼 정도. 뭐 이건 뭐 간단하게 만드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넣을 필요도 없고 기본이에요. 기본 뭐 과일을 넣고 무슨 청을 넣고 뭐 이러면 더 맛있겠지만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혼자서 먹을 때. 자,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목살을 구워 줘야 돼요. 자, 목살을 그냥 대충 슬쩍 익히는 게 아니라 구워주는 거, 구워. 맛있게 구워줘야 돼. 마이야르 아시죠? 마이야르. 그래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거. 아, 그냥 먹을까? 아. 자, 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여기서 바로 잘라줄게요. 자, 고기는 다 익었지만 여기서 좀 더 익혀줄 거예요.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. 자, 요렇게 맛있게 자 구워줬으면 맛있겠죠. 이게 그냥 먹어도 충분히 맛있을 텐데. 자, 양파 대파 그리고 소스 이제 아, 맛있겠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양파 숨이 좀 죽는다 하면은 끝. 자, 밥 넣고 고기 올려주고 소스도 좀 부어주고. 이건 깻잎인데 자, 집에 있는 분들만 집에 먹다 남은 게 있어서 깻잎 고소하게 자, 노른자 하나 딱 올려주고. 가지마 참기름 좀 한 바퀴 싹 돌려주고 깨도 좀 뿌려주고 오늘은
집에 혼자밖에 없어서 혼자 먹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 계란 노른자를 톡톡 들여줘야지. 맛있겠다. 맛있다. 아, 고기를 구워줘서 고소하면서 또 약간 이제 고추장을 넣어서 매운맛이 약간 있잖아. 느끼하지도 않고. 아, 너무 맛있다. 이게 또 계란 노른자를 넣어줬잖아요. 엄청 고소해. 고추장을 넣고 만들까 빼고 만들까 고민을 했는데 넣기를 잘했네. 요즘에 이런 간단한 덮밥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만 원 이상 줘야 되잖아요. 아, 간단하게 고기 해서 식사하시고 싶다. 요거 강추. 이번 주는 요겁니다. 이런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? 아. 아, 간단한데 진짜 너무 만족스럽게 먹었어요. 자, 이번 주에 고기로 간단하게 식사하고 싶다, 아니면 뭐 혼자 지금 밥을 먹어야 한다, 요거 추천드립니다. 추천. 진짜 간단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자,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자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,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